금병산은 연초록에 푸른 빛을 바라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산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화암살림의 대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비로다나 법신부처님의 설법이 우리 눈으로 들리고 귀로 보이는 그러한 법회가 지금 화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장엄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더더기 말씀을 드리자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화암경 10회향품 중 제8 진여상 회향을 할 차례입니다. 열 가지 회향 가운데 여덟 번째 진여의 모양인 회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회향이란 회전 취향이란 말로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다른 중생들이나 자기의 깨달음 무상 정각에 되돌려 향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제 37페이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분을 좀 봐주세요. 불자야 하자가 시 보살마살의 진여상 회향인고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진여상 회향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즉 진여의 모양인 회향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놓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여의 모양인 회향, 진여상 회향을 공부하는 차례인데 이 진여의 모양인 회향을 알기 위해 먼저 진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여의 모양인 그렇게 그러니까 진여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진여의 모양인 회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여란 진여의 사전적 설명은 우주 만유에 두루 가득한 상주 불변하는 본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사유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한 경계로서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계입니다. 그런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계이지만 알매 대상으로 파악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화암종 제4조인 청량국사에서는 그 저서 화음경소에서 진이라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며 열한 항상하여 변역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여러 경과 논에서 진의 그 별칭으로 법계, 부사이계, 법성, 또는 불성, 실제, 여여, 실상, 중도, 제1의제, 진심 등 여러 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 진여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만유의 근본 성품이며 생명의 본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참마음입니다.
찬마음이라고 하는데 손을 가슴에 닿는 듯 했을까? 이 찬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이만큼인데,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진여에 대해서 십회양품 경문에 나와 있는 진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자, 다시 교재, 한문 교재요. 그 다음 구절. 자, 불자야. 차 보살마살이 정면 명료하야 기심 견주하야 원리 미혹하야 전이 수행하여며 전이 수행하며 심심 부동하야 성 불교파야 하며 여기까지 우선 사실 그 이제 한문 경전이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한문을 봐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정념이 분명하여 정념명료 정념명료를 정념이 분명하여 이 정념이 분명한데 정념명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이것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부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정념이 분명하여 그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며 미혹을 멀리 떠나 전이란 마음으로 수행하며 기쁜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느니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정념이 명료란 말이 첫 구절에 나오는데 이 정념은 빨리어 삼마사티의 한문 번역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정념을 바른 생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생각. 근데 이 이렇게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해 버리면 이 삼마사티 정념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문 하면서 정념은 아주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까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티를 요즘 우리 말로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정념하면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삼마사티 즉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은 정념을 닦을 때에는 마음을 현직 열린 채, 현재 지금 현재 열린 채로 고요하고 또렷이 깨게 한 다음에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현재를 잘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현재를 알아차리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중생들이 무명으로 뒤덮여 있는 미혹된 마음은 우리들이 미혹된 마음은 자기 자신이 만든 심적 개념 구조들이 정말로 그 대상에 속하기도 하는 듯이 실제시합니다. 실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자기 자신이 만든 심적 개념 구조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짜맞춰진 가공물이에요. 가공물.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훈습된 허상물이에요. 이 가공물의 이 가공 과정을 작동시키는 이렇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미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시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작동시키는 그런 힘은 뭐냐면, 숨어있는 번뇌들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숨어있는 번뇌, 즉, 마음의 때는 아주 우리를 왜곡시켜버려요. 왜곡시켜버리고, 또 밖으로 투사해서, 그렇게 해서 번뇌가 표면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일단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번뇌는 더 심한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작용이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잘못된 작용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번뇌의 작용이 깨끗한 진여작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정념수행이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첫 구절에 정념명료란 말이 촥 나와 있는 거예요.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의 역할은 순수한, 그, 마음이 작용할 때 그 현장성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훤히 밝혀줍니다. 개념이라는 색깔로 칠해지고, 자기의 그 관념의 해석으로 덧칠되기 이전에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단 말이야. 정념이. 정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 시편 이 경전에 정념 명료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 정념 명료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심견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념이 명료한, 즉 바른 알아차림이 분명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 그래,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견고하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정념. 정념 이렇게 하면서 또 한글말로, 우리말로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챙김. 이게 지금 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삼마사티를 정념을 이제 바른 마음챙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바른 마음챙김, 정념. 이 정념을 바른 기억 해버리면, 또는 그렇게 해버리면, 바른 생각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삼마사티 정념의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일부가 담겨 있긴 해요.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은 표면적인 마음을 진여인 참마음 상태에 굳건히 자리잡게 해줍니다. 정념이. 그 사티, 알아차림이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기 때문에, 현존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른 알아차림이 분명한 마음은, 정님이 명료한, 바른 알아차림이 분명한 그 마음은, 기억, 또는 후회, 두려움, 욕망 등에 떠밀려서, 과거나 미래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현재 작용한 마음이. 이처럼 사티, 즉 알아차림이 강력할 때에는, 즉 정념이 명료할 때에는 작용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 참마음에 깊게 굳건하게 자리잡기 때문에 그 대상들의 특성을 참마음의 재빛으로 깊이 꿰뚫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념이 명료한, 바른 알아차림이 분명한 마음은 고요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념 바른 알아차림은 고요함, 즉 선정과 통찰력, 즉 지혜를 우리한테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경문에 원리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님이 명료하면 미혹을 멀리 떠나버린단 말이야. 원리미혹. 원리미혹하야, 미혹을 멀리 떠나서, 예, 전의 수행하야. 전이란 마음으로 수행하여서 심심부동하여. 깊은 마음이 여여부동하여 성불교업이니라. 불교업. 무너지지 않은 업. 불교업. 무너지지 않은 업. 부처님의 수승한 업. 참마음의 청정한 업. 이것을 무너지지 않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업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야. 덧붙여 말하면 우리는 미혹을 떠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혹을 떠난 뒤에야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떠난 그 완전한 정견이야. 미혹을 떠난 상태가 팔정도에서 완전한 정견이에요. 우리가 정견이 이제 낮은 단계의 정견이 있고 높은 단계의 정견이 있는데 팔정도가 이제 미혹을 떠난 정견은 완전한 정견이야. 깨달음의 그런 지혜, 해탈지견. 완전한 정견은 그렇게 되면 이런 미혹을 떠난 완전한 정견이라야 이때 팔정도는 출세간의 팔정도가 돼요. 정견에서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등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팔정도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한 세트로 한 묶음 돌아갔는데 예? 이때 팔정도는 예, 중도인 팔정도일 때는 사람이 사람명이 향하는 출세간의 팔정도. 중도인 팔정도. 우리 진리는 중도거든요. 예, 진리인 그 중도인 팔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때 팔정도의 법륜이 저절로 구르는 깨달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핵심 포인트는 설명되었지만 이게 지금 진여상 회향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됐지만은 다른 각도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제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취일체지. 취일체지하야 종불퇴전하야 하며 지구대승하야 용맹무야 하며 식재특본하야 보완세간하며 생승성근하야 수백정법하며 대비증장하야 신보성취하여. 이것은 여기까지요. 일체지, 취일체지, 일체지에 나아가 종불퇴진하여 끝까지 퇴전하지 않는다. 저기 저 시간 관계로 그냥 해석을 쭉 하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라는 것은 공성의 평등과 현상의 차별을 모두 하는 지혜를 일체지혜라고 해요. 그는 일체의 지혜에 나가서 나아가 보살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일체지혜에 나아가 그냥 좀 취일체지하야 종불퇴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보살행을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그 보살행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뜻은 대승을 구하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편안케 하며 수승한 성근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의 성근이 아니라 아주 수승한 성근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고 청정한 법을 닦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비심이 증장하여 대비가 증장하여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느니라. 그다음 그 줄이 나와요.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자비 대비심으로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자비를 행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참다운 자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동반된
지혜라야, 아니, 지혜가 동반된 자비라야 참다운 자비고, 자비가 동반된 지혜라야 참다운 지혜야. 그래서 지혜가 동반된 자비라 참다운 자비이기 때문에 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동반된 그런 대비심이 증장하여서 참마음에 본래 갖추어 있는 무량한 보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상념 제불하야 호지 정법하며 보살도에 신락 경고하야 성취 무량 정묘 성근하며 근수일체 공덕지혜하며 하며 위조사하야 생중선법하야 이지의 방편으로 이 해양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바른법을 보호하고 실천하며 정법 호지. 우리가 정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바른법, 부처님 정법을 보호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실천하며 보살도의 신심이 즐겁게 나서 경고하다. 우리가 신심이 억지로 신심을 내는 게 아니라 즐겁게 신심이 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즐겁게 신심이 나야 돼, 즐겁게. 억지로 우리가 신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신심이 견고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도의 신심이 즐겁게 나서 경과하며 한량없이 청정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여. 그렇게 되면 한량없이 청정하고 그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모든 공덕과 그렇게 신심이 그렇게 즐겁게 신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따끔히 경고하게 되니까 한량없이 청정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면서 또한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공덕 지혜를 그래 그리고 잘 다스리는 그런 이제 스승 깨달은 사람이 된다 말이야. 조사 그리고 여러 선한 법을 내게 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회양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지혜와 방편으로 이렇게 그렇게 회양한단 말이야. 회양을 어떻게 해서 이 내가 지은 성공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그리고 나의 깨달은 무상 정각으로 돌려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진해상 회양에 대한 총괄적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지금 오늘 할 차례가 10회당품 제8 진해상 회양인데 이 진해상 회양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다음은 시간 관계로 지금부터는 요점 정리식으로 이걸 낱낱이 풀어 설명하면 도저히 이 한 시간 동안에 이건 막 한 일주일 해도 못해요. 한 시간 동안 다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요점 정리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식으로. 다음은 진여의 비유를 들어서 진여상 회양에 대한 내용을 이 경전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10회당품 경문에 진여에 대해서 100가지, 100가지 비유로 진여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성근회양도 그와 같이 10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문이니까 이럴 때 이것은 그냥 소개만 할 거니까 합장하시고 잘 들으세요. 비유컨대, 진여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컨대 진여가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하신 바에 듯이 성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열에 행하신 바이니라. 비유컨대 진여를 능히 측량할 수 없듯이 성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타해도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항상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천근회향도 그와 같아서 구경에 다함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밝게 비추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듯이 성근회향도 그와 같아서 널리 비침으로 성품을 삼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진여는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진여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에 있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진여는 우주 법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근의 회향도 일체 처소에서 없는 데가 두루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시간에 두루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 있음의 자체가 항상 청정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체성이 매우 깊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그 성품이 매우 깊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체성이 고요하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고요한 법을 잘 따르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모든 법을 두루 포섭하였듯이 성근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성근을 모두 포섭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통요하지 않듯이 여의부동 통용하지 않듯이 성근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이제 동요가 없다.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은 항상 깨달음이 있듯이 성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능히 깨닫게 하느니라. 이게 또 하나 비유컨대 진여는 언설로서 아까 말했죠. 진여는 언설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유컨대 진여는 언설로서 형용할 수 없듯이 성근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언어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비유컨대 진여가 부처님의 경계이듯이 성근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모든 큰 지혜의 경계를 만족하고 번뇌의 경계를 멸하여 청정케 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끝까지 청정하여 구경 청정하여 일체의 모든 번뇌와 함께 하자듯이 성근회향도 그와 같아서 능히 일체 번뇌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성근회향이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모든 청정한 지혜를 원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진여의 손 내리시고요. 진여의 그 비유 100가지를 들어서 성근회향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하는데 100가지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줄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성근을 회향할 때 발언하는 내용 외에 10행문 경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합장하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깊이 함께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발언하시란 말이에요. 원컨대 원만하여 걸림이 없는 몸으로 하는 업을 얻어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원컨대 청정하고 걸림 없는 입으로 하는 업을 얻어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원컨대 걸림이 없는 뜻의 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머물러 지이다. 원컨대 원만하고 창의가 없는 마음을 얻어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닦아 지이다. 원컨대 무량하고 광대한 보시할 마음을 내어 그지 없는 일체 중생들에게 두루 공급하여 지이다. 원컨대 모든 법에 마음이 차지하여 큰 법의 지혜를 연설하되 장애할 리가 없어지다. 장애가 없어지다.
원컨대 온갖 죄로 이를 곳을 분명히 통달하고 보리심을 내어 세간을 두루 비춰지이다. 원컨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바르게 염하여 여래가 항상 앞에 계신 줄로 참되게 생각하여지이다. 원컨대 원만하게 더욱 나아가는 뜻에 머물러 모든 마궁과 원수를 멀리 여유지이다. 원컨대 부처님의 심력의 지혜에 머물러 중생을 두루 보소박이를 쉬시 말아지이다. 원컨대 삼매를 얻어 여러 세계에 다니되 세간에 물들지 말아지이다. 원컨대 한량없는 생각하는 지혜와 방편을 일으켜 보살의 부사이한 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예, 또 더 있는데, 예, 좀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냥 나머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 여러 같이 이제 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성근 공덕을 행하는 바라는 내용을 이제 그 십회향품 경문에서 간추려 소개하려고 했는데 요것은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또 뒤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성근 공덕을 닦아서 회향하면 무슨 이익과 과보가 있을까요? 예, 성근을 닦아서 회향하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과보가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면 내가 안 들어가 속으로. 궁금해야 관심이 있어. 관심 있어요? 성근을 닦아서 회향하면은 무슨 이익과 과보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또 십회향 경문에 나타난 말씀을 간추려서 일부만 또 소개하겠어요. 이것도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합장하시고 잘 들으세요.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모든 성근을 닦을 때 지혜의 강명을 얻어 선지식에 섭수하는 바가 되느니라. 이런 이익이 있어요. 또 열의 지혜의 태양이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영원히 소멸하느니라. 바른 법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지혜의 업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지혜의 지위를 잘 배우고 성근이 흘러퍼져 법계 충만하게 되느니라. 지혜로 해안하여 모든 보살의 성근의 근원까지 다하고 지혜로 큰 방편의 바다에 들어가 무량하고 광대한 성근을 청취하게 되느니라. 보살 마살이 해양에 머무름으로 한량없이 청정한 법문을 청정하여 열의 큰 사자오를 하여 자제하여 두려움이 없는 과보를 얻게 된다.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음성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힘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신통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한량없이 온만한 삼매를 얻어서 한 삼매 가운데 일체 삼매를 널리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손 내리시고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간추려서 아주 중요한 성공공들 회향할 때 그대는 이익과 과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조제
끝에 부분. 자, 첫 부분 했으니까 끝에 부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교재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통 그 경전은 대체로 그 본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가지고 개송으로 거듭 설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십회양품 제8 진회양 회양의 개송 가운데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문 된 것은 저기 맨 끝들 페이지 끝들이 그 4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됐습니다. 양능 주시 신법 하야 상락 수행 보살 행 하야 유옥이 재군생 하야 대서 창엄 부처전이로다. 만약 이러한 매우 깊은 법에 머물면 항상 즐겁게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큰 소원으로 창엄하여 퇴전하지 않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심심법, 매우 깊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존재가 모두 진여라는 법이야. 일체 모든 존재가 진여도 진여야. 진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자나 법신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모두 저 산색이 다 비로자나 법신부 스님의 모습이야. 이게 심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존재가 이렇게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모습, 일체 존재가 모두 진여라는, 여기서는 이제 법신 부처님 용어가 안 나고 진여라는 용어가 나와서 진여. 진여가 이 진상 회양의 키워드야. 핵심 용어요. 그래서 이 심심법, 매우 기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존재가 모두 진여라는 법이고, 모든 존재의 성질도 진여이고, 모든 존재의 형상도 진여고, 또 부처도 진여고, 중생도 진여고, 나도 진여야. 여러분도 진여. 여러분이 진여야, 진여. 여러분 진여. 진여가 다른 말은 뭐예요? 참마음. 여러분의 존재의 실상이 진여, 참마음이란 말. 이러한 깊은 법의 이치를 알아서 머물면은 어떻게 되냐? 일체 중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서원으로 창업해서 물러서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구절이요. 시즉 초과 세간이라 불기 생사 만군별하고 이렇게 요달 기심여 하야 금수 중행 도 중생이로다. 이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큰 이것은 곧 세간을 초월하여 아까 이기법이 진여법이니까 이 법이 이것은 곧 세간을 초월해서 세간 초월해서 생사의 원인인 험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우리 생사의 근본이 뭐냐면은 생사의 원인이 뭐냐면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번뇌들이 험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생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12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것은 곧 세간을 초월한 법이어서 생사의 근원인 험한 분별을 내지 않으며 그 분별심이 이 우리 분별심이 환영인 줄 알아. 환영인 줄 통달해 알아. 그래서 온갖 생을 부지런히 닦아 중생을 제도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해설을 하자면, 간단하게. 요거 좀 해설 좀, 이건 우리한테 좀 필요한 얘기들이 들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일체 세간법을, 우리 세간법을 초월한 그런 것으로서, 의심으로, 진여인 매우 깊은 법인, 이것이 이런 법에 머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사의 원인이 되는 허망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야. 허망 분별, 망상.
일으키지 않고 그 분별심, 이 우리들이 지금 그 중생들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마음만,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마음이 아니고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이 환영인 줄 알아야 돼. 환영.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헛개비. 꿈 같은 거. 거울의 영상 같은 거. 이런 것을 확실히 여달아. 요걸 오늘 요 하나라도 확 좀 깊이 알아둬야 돼.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그 청정한 또 지혜가 마음에서 이렇게 빚어지고 그러면서 자비심도 해서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요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 많은 것 들어도 소화 불량이 되면은 말이야. 이거 나 피가 되고 살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사실 화엄살림 법회 한 달에 한 번 해갖고 되겠나 난 그랬거든 처음에. 주의심이 한 달에 한 번 하신대. 아 이거 좀 뭐 다른 데는 막 45일인가 뭐 49일인가 하고. 근데 한 달씩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난 처음에 아 그런데 이거 오늘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려나 몰라. 그러니까 배운 것을 듣고 흘러버리면 이 화엄살림 법회가 요식행위가 되면 안 돼. 요식행위가 이 화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자비롭게 대원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자비 증장되고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아 이런 소리 하면 또 시간 가버리지. 그러니까 요 말은 좀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좀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접목을 시켜볼 거니까 자 지금 뭡니까? 분별심이 환영인 줄 알아라. 분별심? 우리들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참마음이 아니에요. 분별심이야. 이 분별심은 환영이다 이 말이야. 환영. 환상이다 말이야. 꿈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야. 거울이 영상 같은 마음이다. 영상. 실제가 아니다 이 말 아니야. 자 영상 그 다음에 환영 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가 동의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별심이 한마디로 환영이다. 꿈 같은 것이다. 이것을 금강경 사국에는 일체의 유의법 영험한포형 결호여경 응작여식과 이렇게 아주 맨마적 사국에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거야. 우리 마음도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야. 이 우주도 인연 조건에 형성된 것들이야. 그래서 이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똑같다? 꿈하고. 너무나 꿈하고 똑같다. 환상이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요새 이 우주를 홀로그램이라고 그래. 홀로그램. 홀로그램이란 말은 다른 뜻도 있지만 입체 영상이라는 뜻이야. 입체 영상. 입체 영상이야. 이게 지금 우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TV 볼 때 그 영상 막 말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이야. 일종의 영상이야. 참마음의 그림자 영상이야.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 실제로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이 모든 현상이 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아.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이 생명력이 이 몸과 마음 이놈을 실제로 여기니까 이 생명력이 탐욕으로 굴절해서 작용되어 버려. 그럼 탐욕은 반드시 진심을 끌어당겨와 반작용으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키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 번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고 여기는 이 분별심이 인연 조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허상이다. 이게 아주 꿈 같은 것이다. 제일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좋은 것은 꿈을 꾸보면 알거든.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야. 실제야. 내 몸이 실제고 내 마음이 실제고 화는 실제로 화가 나고 좋으면 너무 좋고 신호연락이 막 실감나게 느껴져. 꿈에서. 근데 깨고 보는 건
꿈이잖아. 아니잖아. 실제 아니잖아. 꿈속에서는 뭐 지구고 태양이고 실제로 보여. 실제 같이. 근데 그 아니잖아. 예,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게 또 비유를 들면은 거울에 영상이 있죠. 영상이. 그 거울의 영상은 앞에 뭐가 나타나면 거울의 영상이 비춰진단 말이야. 근데 앞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거울의 영상이 딱 비춰지는데 그 영상은 실제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울의 영상을 실제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착각한 사람이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이 거울의 영상 같은 거라, 꿈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이 환화와 같다고 요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영상 같고 꿈 같고 환영인 그런 마음을 실체시하고 그런 허상의 내용물을 자기 마음이라고. 이 우리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서 좋다 나쁘다 밉다 뭐 그 마음의 내용물들이잖아요. 짜증, 원망, 사랑, 미움 뭐 등등 그 마음의 내용물들. 그것들이 내 마음이 아닌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미혹이야. 이러한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잘못된 미혹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해. 미혹이 미혹 끝나버리면 않고 미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혹으로 인해서 이 탐심작용이 나타나. 생명이 탐욕작용하고 탐욕으로 그 짜증을 내면서 진심작용을 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잘못된 행위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는 뭐가 되냐? 그 반작용 그 저기 반응으로서 괴로운 반응이 따라와. 이것을 혹업고라고 그래요. 혹업고. 이러한 삶의 악순환. 우리 미혹이 원리 미혹이라고 아까 했거든. 원리 미혹. 미혹을 뭘 여해버려야 돼. 그 반해심경에서는 이들을 원리 전도몽상 이랬거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정념이 명료해가지고 원리 미혹해야 돼. 정념이 명료해야만 미혹을 멀리 여길 수가 있단 말이야. 정념이 명료하지 않으면 미혹에 우리가 굴림을 당해.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삶의 악순환인 혹업고의 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이 미혹을 깨뜨려버려서 이러한 괴로움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맨 처음에 배운 정념 수행이란 말이야. 정념이 명료하면 미혹이 멀리 떠나버려, 여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 요 같은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금강반야바라밀따심경이잖아요. 금강반야바라밀따심경. 그 지혜, 금강경 제목도 설명하는 이것도 굉장히 요새 해석하는 것과 달라. 금강경 제목도 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하자면은,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말고, 예, 말하자면, 지금, 이와 같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실제가 아니고 꿈 같은 것이다. 이 세계가 지금 실제가 아니고 꿈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관이, 여시관, 금강경에서 이와 같이 꼭 관하라 했거든. 이것이 지혜란 말이야, 지혜. 이렇게 되는 것이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압축해서 지금 이런 게 되면은, 이 내용을 좀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런 반야 안목으로, 일단 이것도 설명해 보고, 이런 반야 안목으로, 지금 말하는 게 반야 안목으로, 육바라밀 행 등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래, 그래, 이 반야 안목으로 닦아야 돼, 반야 안목으로. 그러면은, 모든 행을 반야 안목으로 부지런히 닦아. 지금 말한 내용이 반야 안목이야. 일체의 위법, 연몽한 포형, 응작, 여시관. 뭐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경우, 요달, 기심, 여, 환화. 우리 마음이 환영이다. 라고 요달한단 말이야. 이게 반야야. 이런 반야목으로 우리가 육바라밀 등 여러 가지 그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사실은 나도 공한 거야.
제도하는 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또 제도받는 중생이 실질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한 바도 없는 그 중생 제도가 참 보살행이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여묘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여묘용.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수행의 3대 핵심을 압축된 그 언어로 표현하면 자, 세 가지로 압축되어 합니다. 막 실제시. 막 실제 따라해. 막 실제시. 막이란 말은 하지 마라 이때 말이에요. 실제시 하지 마라. 내 몸과 마음과 모든 현상을 여기서는 모든 현상을 뿜받쳐 봐라. 실제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법공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 법공. 그다음에 물 동일시다. 나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거울의 영상처럼 보라 말이야. 거울의 영상처럼. 이것은 일종의 내가 없는 도리, 무아의 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공 수행.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지혜로 사는 것이 진여묘용인데 스님 아무리 시간 없어도 내가 3분만 좀 더 해야 돼. 왜 3분 더 하냐면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줘야 가서 남는 게 있어. 그래도 이게 너무 배운 거 너무 좀 어려운 것은 안 남아.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 한 것은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사실 나 사실은 어제 잠 안 잤어요.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12시 깨가지고 이거 준비한다고 잠도 안 잤어. 그리고 아침밥도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3분 정도 나한테 좀 투자하면 어떨까? 귀스님, 경우스님, 국민들이 통과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막실제시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본다. 이 말이야. 모든 현상을. 물동시는 나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거울의 영상처럼 봐갖고 나라고 특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 현상들을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나로부터 자유가 생겨. 자유가. 작은 해탈이 이루죠. 작은 해탈이. 이렇게 살면은 현상도 공하고 나도 공한 법계 등류의 연기 실상의 삶이 흐를 연기 진여 연기의 삶, 진여 묘용의 삶이 흐를 뿐이야. 이 진여 묘용의 바람의 행이 전개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보면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러니까 몇 가지 말했어요. 좀 세 가지 했습니다. 막 실제시 다 따라해 보세요. 자, 막 실제시에 대해서 아까 요달 기심 요 화나 요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물 동일시 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가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 하자 말이야. 그것은 마치 인연 조건에 의해서 아니 앞에 응? 거울 앞에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영상에 비춰지듯이 내 참마음의 거울 위에 인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상물이지 영상이지 내 참마음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운 생각, 욕심, 집착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내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괴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것을 한자말로 물 동일시, 동일시 하지 마라. 그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 하지 마라. 지켜버려, 뛰어놔버려.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알고 보면 말입니다. 자, 진여묘용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진여묘용의 기초수행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기초수행. 진여묘용에 대한 기초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알고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중중부진의 은혜의 이연 속에서 내가 살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은혜, 법신 부처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재불보살님의 은혜, 우주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웃에는 국가사회의 은혜, 그 수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은혜 속에서 살려지고 있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야. 아니, 그냥. 물, 너무나 우리가 공기, 어? 하, 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려지고 있단 말이야. 그것들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우리가. 그것들이라니. 그 법정 스님은 태양 보살님, 물한테 물 보살님, 그래. 물이 보살이야. 이렇게 우주 마녀, 어? 비로자 법신 부처님, 재불 보살님, 화엄 성중, 소리 조상님,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이웃, 우리 또 범어사, 은혜도 있어, 범어사 은혜도. 여러분이 범어사라는 이런 데 와야 이 지혜를 배우지. 그렇지. 참다운 삶을 살게 되지. 이런, 범어사 주심의 은혜도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화엄 법회를 누가 열어줬냔 말이야. 박수 한번 쳐야 될 때. 이렇게, 메시지가 감사하다. 이런 거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 저절로. 그리고 나도 아침 하루에 절 두세 번 하는데, 아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배를 한다, 이 말이야. 할 때마다 이 끝에 가면 감사 절을 해요. 근데 그거 소개하려면 시간 가니까. 아무튼, 감사한다 말이야.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고마워요. 스승을 먼저 해야지. 스승님, 스님 감사합니다. 햇님 감사합니다. 물님 감사합니다. 응? 물보살님 감사합니다. 공경.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면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운동력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불만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면 행복해요. 맞죠? 예. 이 감사는 엄청난 수행입니다. 수행이야. 그래서 감사가 단수가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도 감사가 처음 잘 안 되는데 하니까 감사 단수가 지금 한 3단 올라가더라고. 아이, 행복했더라고. 자,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 우리 은혜 속에 사니까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 보은. 보은이야. 이 보은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은은. 자,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죠? 이걸 보은이라고 한다면, 보은. 따라해봐. 보은. 보은. 자, 은혜에 보답,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여튼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거야. 그게 보은인데, 그 보은의 대표적인 방법은 사랑과 나눔이에요. 사랑과 나눔. 사랑하면 사는 거야. 그 은혜, 부처님을 사랑하고, 남편님, 은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란 말이야. 이 사랑과 나눔이야. 사랑하면서 나누는데, 나눔을 사서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자, 보시. 아니, 힘 따라, 인연 따라 베푸는 겁니다. 나눠준단 말이야. 나눠. 힘 따라.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그걸 에어라 그럽니다. 따뜻한 말. 상대방이 참 잘 되게 하는 말, 배려하는 말을 에어.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괴로우면 함께 괴로워하고, 즐거울 땐 함께 즐거워하면서 동고동락하는 동사서.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하는데, 이 나눔이 이 사서법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진여묘용의 기초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도 하지. 이거 할 수 있겠죠? 예.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끝내겠고, 다시 한번 이 화엄종찰 범어사에서 이런 화엄살림 대법회의 법석을 말해주신 주심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